0268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은,는 사모펀드, PEF, 운용사 최초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21년 12월 17일 합병을 통해 상호를 변경하였음. 변경 전 상호는 DPC 주식회사임 동사는 사모투자, 프라이버트 에쿼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회사임 2022년 6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들 중 펀드 운용규모 기준 상위 5위에 올라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82년 6월 산업용 고압변성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7년 11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사업 부문은 산업용 고압변성기 제조 / 판매 부문과 사모펀드 설립과 운영,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 / 투자 유치, 경영기술지도 등의 금융부문에서 2022년 제조 부문 분할 이후 매각 대시 2021년 10월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100%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 주를 흡수 합병한 후 동년 12월 합병 절차를 완료하며 상호를 스틱 인베스트먼트 주 로 변경함. 재무 대시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관리 보수 및 성과 보수와 경영 자문 수수료 감소, 투자 수익 정체로 이자 수익 증가에도 영업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투자 비용 증가와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개선과 법인세 축소, 중단 영업이익 확대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주식시장 부진에도 기존 PEF, BC와 자회사를 통한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군의 투자사업 확장, 자본시장법 개편에 따른 크레딧 펀드 사업 도모로 성장 기대, 2023년 4월 13일 12시 16분 기준 장중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시가총액은 25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23위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상장 주식수는 4167만 8175주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퍼은 16.1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20.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3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7배, 634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7번지억 원, 763억 원, 10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0번지억 원, 581억 원, 159억 원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번지 32%이고 유보율은 1,105.5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3.06이며 전일 대비